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영창이라고 하고요. 비알팜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PN을 활용한 융복합 의료기계 개발과 전망이라는 걸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됐는데, 어디까지 제가 설명할 수 있을지 좀 걱정되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지만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는 총 5가지 항목으로 정리를 하였고, 이미 가지고 계신 유인물에 그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오늘 발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 항목인 폴리뉴클로타이드의 일반 사항하고 개발식 유의사항, 이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PN을 기반으로 한 복합 의료기계 개발 사례도 보여드릴 것이고, 앞으로의 전망도 같이 얘기를 하겠지만, 문제는 어떤 물질을 가지고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개발한다는 것은 결국 그 물질이 가진 기본적인 속성을 이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일반 사항과 유의사항을 유심히 보시면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해야 제품을 개발하는 데좀더 수월하겠다라는 것을 알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그럼 일반 사항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연어를 잡던 어부들이 수컷 연어를 잡게 되면 보통의 생물이 그러하듯이 죽기 전에 방정을 하게 되는데, 이 방정했던 그 액이 상처 부위에 닿게 되면 상처가 잘 낫더라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유럽 특히 북부 노르웨이라든지 핀란드, 스웨덴 이쪽에 연어가 많이 나는 동네에서 민간요법으로 통용이 되면서 상처 치료용으로 연어의 정액을 많이 사용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사이에 연어의 정액이 가지고 있는 양약적인 효과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를 연구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요. 그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립이 되면서 DNA가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게 되었고, 1940년대부터 진핵 생물의 세포 내에 있는 DNA를 추출하는 연구를 진행했고요. 1950년대와 60년대 사이에 어느 정도 그 추출과 정제 과정들이 정리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제품화된 것은 1990년대 이탈리아에 있는 마스텔리라는 회사를 통해서 염증을 조절하고 생체 조직을 재건하는 용도의 의약품으로 개발이 됐고요. 의료기기로 개발이 된 것은 2010년대 이후의 일입니다. 물론 2005년에 마스텔리에서 첫 번째 제품을 내기는 했으나, 상업적으로 성공한 것은 국내 파마리서치에서 개발한 리쥬란이 이제 나오면서 상업적으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2010년대 이후가 의료기기로서 정착이 된첫 번째 시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PN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PN은 말씀드린 대로 DNA의 분해물입니다. 결국 화학 구조는 DNA와 동일하고요. DNA의 구조를 얘기할 때 더블 헬릭스 구조 또는 폴디드 구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2차 구조, 3차 구조를 얘기하는 것이고, 화학 구조를 논할 때는 1차 구조만을 얘기합니다. 1차 구조는 이쪽에서 보시는 주세가 포스페이트와 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메인 체인이 있고요. 주세는 곧 메인 체인이고, 여기에 네 종류의 슈거가 염기가 매달려 있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염기의 구성 비율과 그 순서에 따라서 DNA의 구조가 달라진다고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생체 내에 있는 DNA는 천만에서 수억 단위의 굉장히 큰 분자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것도 정말 진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DNA가 생체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이미 분해가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측정하는 분자량은 분해가 한 번이라도 이루어진 이후의 분자량입니다. 결국 수천만에서 수억 단위라고 해도 이것도 실제 데이터는 아닐 것이고 이보다 더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정제하고 추출하고 가는 과정 중에 분자량이 쭉 조절이 되면서 현재는 수십만에서 수백만 정도의 분자량으로 얻어지는 것들을 DNA 분해물이라고 하고, 이 중에서 분자량이 높은 쪽을 PN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PN의 물리화학적인 특성을 좀 보겠습니다. PN은 물에 녹는 고분자입니다. 고분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굉장히 유사한데요. 물에 녹는 고분자이기 때문에 농도가 올라갈수록 점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통상적인 수용성 고분자가 보여주는 시어 시닝 이펙트를 보입니다. 즉, 전단 속도가 증가할수록 점도가 감소하는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상시에는 목덩어리처럼 가만히 있지만 밖에서 외력을 가하며 물처럼 흐르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NaCl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특성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NaCl은 이온성 수용성 물질이기도 하지만 오스몰라리티를 조절하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즉, 오스몰라리티가 증가하게 되면
전체적인 체인 구조가 물을 많이 포함하는 큰 공덩어리에서 작은 덩어리로 점점 쪼그라들기 때문에 공과 공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점도가 감소하는 영향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희박한 용액에서 나타나는 경향이고요.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 전혀 다른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양이온성 물질이 만약에 들어갔을 때 어떤 경향을 나타내는지 연구했던 건데, 재밌는 건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즉 PN 자체가 온도에 의해서 점탄성이 변화되는 서머센서티브 하이드로젤의 형태를 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몸의 체온에 해당하는 37도에서 전체적으로 점도가 낮아졌다가 그보다 높은 온도가 되면 점도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농도 의존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서 제품을 개발하실 때는 농도별로 나타나는 패턴들을 잘 읽어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하고 많은 생물이 있는데 왜 하필 연어에서 추출한 게 자꾸 제품화가 되고 있는가? 이걸 세이프티 측면에서 보면 아데노신 레이저가 사람하고 가장 유사한 동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지만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다릅니다. 하고 많은 생물 중에서 DNA를 추출하기 가장 좋은 동물이 어떤 걸까요? 결국은 DNA 추출 효율이 굉장히 높고 한꺼번에 많은 양을 채취할 수 있는 생물 종이라야 합니다. 근데 연어는 일정한 주기마다 정서를 한꺼번에 걷어낼 수 있는 그런 생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천으로 돌아오기 전에 정서가 가장 크게 발달해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회귀하는 연어를 잡으면 많은 양의 정서를 얻을 수가 있고 그 정서 안에는 충분히 많은 양의 정액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정서만 걷어내면 다른 어떤 생물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높은 수율로 DNA를 추출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PN하고 PDRN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다르냐?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분자량이 다릅니다. 근데 이 분자량이 다르다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가 크게 달라지는데요. 첫 번째는 생체 내에 잔존하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분자량이 크면 클수록 우리 몸 안에 이식됐을 때 완전히 분해, 대사, 흡수돼 가지고 몸 안에 배출될 때까지 시간이 길어집니다. 즉 똑같은 양을 주입하더라도 분자량이 크면 클수록 양리적인 효과보다는 물리적인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인 거고요. 반면에 PDRN은 낮은 분자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것들은 보통 12시간 이내에 우리 몸에서 완전히 제거가 되면서 양리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개발된 여러 가지 뉴클레오타이드 제품들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관절 내 주사제하고 피내 주사제, 외용제 이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의료기기로서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관절 내 주사제는 골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의 관절 각내 윤활 기능을 촉진하고 염증 세포를 좀 희박하게 만들면서 염증을 다운시키는 효과를 내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골관절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통증과 운동 능력이 저하되는 것을 다시 개선시키는 그런 효과를 내고 있고 동일한 계열로는 히알루론이 게시드를 위한 주사제도로 존재합니다. 다만 히알루론이 게시드는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PN과는 다른 카테고리가 되겠습니다. 피내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조직 수복용 생체 재료로서 사용되고 있고 4등급 의료기기가 되겠습니다. 미세하거나 적은 주름을 개선시키는 일시적인 부피 부여 효과를 구현하는 것이고요. 물과 결합해서 물덩어리를 오랫동안 유지시켜서 생체 내에 부피를 점유하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PN을 주사를 하게 되면 보통 2, 3일 정도 약간 몽글몽글하게 피부 안에 덩어리가 잡히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외용제로는 창상 피복제 원재료로도 사용되고 보습 효과를 단 상처 치료 촉진으로도 사용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점점 외용제 쪽으로 개발이 더 촉진되지 않겠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PN 제품을 개발할 때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개발 단계를 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의료기기를 개발하거나 의약품을 개발하거나 똑같이 목표를 설정을 하고 이 목표에 적합한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연구개발을 하게 되는데 PN 같은 경우엔 DNA 분해물 제조용 어체를 확보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물고기 없이는 제품을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어체를 얻을 것인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인가, 얼마나 많은 양을 확보할 것인가를 결정하지 않으면 설사 제품 개발이 진행되더라도 사업화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DNA 분해물 자체를 제조를 해야 되는데 업체마다 노하우는 다르지만
그 생산 과정과 프로세스에 따라서 분자량도 달라지고 불순물의 농도도 달라지고 불순물의 종류도 달라집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신다면 조금 더 고품질의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부수적이지만 중요한 게 분해물의 품질 평가를 할때 분자량 함량, 불순물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약전이나 이런 공정서에 등재되어 있는 물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거의 대부분 자사 규격을 적용을 하셔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는 경험 있는 사람들과 논의를 하시거나 문헌조사를 충분히 하셔서 시험법들을 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방연구라든지 안정성, 안전성, 그리고 유효성, 생산연구 이런 것들은 통상적인 제품 생산의 툴을 따라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처방연구 같은 건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주로 담당을 하게 되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앞전에 말씀드린 DNA 조성물이 가지고 있는 물리화학적인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고려하지 않고 처방연구를 하시게 되면 결국 맨 마지막 단에 보통은 유통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유의사항 중에서 어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해양 오염은 점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남핵으로 인해서 수산물 그 획득량이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21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그 잡히는 연어의 그 규모가 대개 280만 톤 정도 잡힌다고 하는데 그중에 수컷과 암컷의 비율이 1대1이라고 친다면 암컷이 좀더 크기 때문에 수컷은 대개 한 100만 톤 정도 잡힙니다. 그럼 5kg을 기준으로 정소가 가장 잘 발달하면 200g까지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요걸 기준으로 하면 연간 한 3톤에서 4톤 정도의 DNA를 저희가 추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20mg/ml을 기준으로 따지면 3억 5천만 관 이상의 엄청난 양이 저희가 생산할 수 있는 양이지만 절대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생에서 잡히는 연어들은 죽는 순간 방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공업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쓸수 있는 건 해양이 됐던 내수면이 됐던 육상이 됐던 양식을 통해서 수확되고 한꺼번에 방정을 하지 않게 수확한 그쪽 연어만이 여러분들이 취급할 수 있는 어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DNA 추출 과정의 수율 안정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DNA 요 뒤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상당히 잘 분해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공정 조건을 조금만 잘못 운영을 하시면 수율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불순물 양도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생체 조직 자체의 안정성도 문제가 있습니다. 해양 오염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오염 물질들이 정소나 연어 그 어체 자체에 끼게 되면 이것들을 제거하는 공정이 만만치 않고 이걸 다 입증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은 얼마나 깨끗한 어체를 얻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경쟁력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분해물 제조 공정 중에 자주 발생하는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DNA는 더블 헬릭스 구조로 되어 있고 하나의 체인이 다른 하나의 체인과 1대1 대응을 하면서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싱글 헬릭스 구조로 바뀌게 되고요. 이런 싱글 스트레인은 더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다 가수분해가 돼서 조각조각 흩어집니다. 결국 온도 조절을 몇 도까지 할 것이냐를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디자인하지 않으면 생산 과정 중에 실패할 것이다 라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통상적으로 DNA를 추출할 때 유기용매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역시나 오스몰러리티를 이용한 추출법들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때 NaCl을 얼마나 쓸 것인가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적은 양을 쓰게 되면 다 가수분해가 되겠고요. 너무 많은 양을 쓰게 되면 생산 공정상 NaCl 제조, NaCl을 제거하는 비용이 더 추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균형을 잘 잡는 공정을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BR펌에서 가지고 있는 제조 기술을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PDRN, PN을 주 성분으로 하는 제품들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DNA 프래그먼트를 추출하는 기술과 이것들을 이용한 제제 제형화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아름답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생의학에 관련된 제품을 공급하는 건 회사의 미션으로 하고 있습니다. BR펌에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육상 양식장에서 해수를 정화해서 정화된 해수를 가지고
해수 양식을 합니다. 양식하는 어종은 바다송어가 되겠고요. 이걸 바다송어로 양식을 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커진 다음에 정소의 크기가 최대치로 커졌을 때, 즉 물고기가 크기가 한정식 커지는 게 아니라 일정한 크기가 되면 물고기 체중 대비 정소의 중량이 가장 커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때 물고기를 전부 다 잡아서 정소를 채취를 합니다. 채취된 것을 저희 BGMP 시설에서 정제를 하게 되고요. 이것들은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고흥에 있는 저희 양식 사업장에서 매년 일정량 이상을 계획된 양을 수급을 해서 저희 원주에 있는 공장에서 이제 재처리를 하도록 그런 설계가 돼 있고, 이걸 통해서 저희는 두 가지를 자부합니다. 전 세계에서 공급되는 그 어떤 어체보다도 가장 관리가 잘된 어체를 쓰고 있다. 따라서 해양 오염이라든지 수온 또는 기후 변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어획량 변화에 전혀 무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양식 시설 자체가 EM을 기반으로 하는 무항생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생제를 사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또는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된 각종 유기물에 의한 오염 문제를 많이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제를 통해서 저희가 가장 대표적으로 볼수 있는 불순물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중금속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단백질, 세 번째는 RNA가 되겠습니다. 중금속은 일반적인 중금속 시험법을 통해서 검증하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되겠지만, 그리고 중금속을 제거하는 기법들도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H5사의 제품하고 BR팜에서 제조하는 원료 사이에 갭을 비교를 해보시면, 저희가 단백질은 3분의 1, RNA는 4분의 1에서 5분의 1까지 낮은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즉, 퓨리피케이션 스텝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원료들을 기반으로 어떤 제품들이 개발이 되고 있나? 이미 말씀드린 대로 관절 주사제와 생체 수복용 미용 그 시술 관련된 주사제 그리고 외용제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자사에서도 역시 똑같이 HP 비타란이라고 하는 안면 시술용 제품하고, 그다음에 파마리서치에서는 리쥬란이라는 제품이 나와 있고요. 지금까지 근 10년간 파마리서치가 독점하고 있던 시장에 드디어 비알팜이 HP 비타란으로 새로 이제 경쟁자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비타란 같은 경우에는 I, 비타란 S라는 세부 이제 그 품목으로 구분이 돼 있고, 이것들을 구분하는 그 기준은 주사침을 어떤 걸 쓰느냐, 그리고 허가된 규격 내에서 점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물 실험을 저희가 해보면 이 프리모스라는 장비를 가지고 한 건데요. 전체 48시간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들 쭉 트래킹을 해보면 리쥬란이나 저희나 비슷하게 되게 한 27시간 정도면 반 이상 떨어지고, 36시간, 48시간이 되면 돼야 소멸돼서 없어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포스페이트 버퍼는 인젝션하고 한두 시간이면 다몸 밖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타임 갭이 존재하게 되겠고요. 대개 이틀 안쪽에서 3일까지 존재하는 이 잔존기 기간 동안 물리적인 부피를 부여하면서 몸 안에서 콜라겐이 생성되도록, 즉 물리적인 자극에서 콜라겐이 생성되도록 해서 안면에 존재하는 미세한 주름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를 발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쪽에서 보여드린 거는 이제 포리스코프라는 장비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명암차를 이용해서 저희가 측정을 해보면, 이때도 1회 투여에서는 한 20%, 2회 투여에서는 21%, 3회에서는 20%, 4회에서 5% 정도의 피부 거칠기가 감소하는 걸볼 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 피부 거칠기는 레플리카라고 떠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성형 틀을 뜹니다. 그래서 그걸 거꾸로 놓고 깊이에 따라서 명암차가 발생하는 걸 읽어가지고 얼마나 거친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측정을 해봤을 때 투여할 때마다 이런 20에서 25% 정도의 거칠기가 개선이 되면서 겉으로 보기엔 피부의 전반적인 평활도가 증가하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생물학적인 안전성은 이미 여러 연구관님이나 저 주무관님께서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굳이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런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각 제품마다 두 번의 임상을 실시했습니다. 하나는 정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효과를 확증하는 이게 확증해도 되는지에 대한 탐색 임상을 먼저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확증 임상도 역시 같이 실시했습니다. 즉
한번 탐색 임상을 통해서 이게 정말 임상 시험을 해도 그만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사전 임상을 먼저 하고요. 그 사전 임상을 통해서 저희 비타란이 안면에 이식됐을 때 충분히 피부 균일도를 개선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걸 확신을 얻고 이걸 임상 시험을 통해서 입증을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절에 사용하는 게 이제 또 비타란 J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콘쥬라인이라는 제품이 있고 BMI에서 나온 제품도 있고 한세 종류의 제품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도는 골관절염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증상을 개선해서 삶의 질을 조금 더 개선해주는 용도로 쓰고 있는 거고요. 이거 역시 동물 실험과 탐색 임상, 확증 임상을 통해서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HNE 시험법 같은 경우에는 염색법을 통해서 얼마나 빨리 분해가 되는지 봤더니 대개 한 4일에서 3일 사이에 다 없어지고 4일에서 7일 정도 되면 관찰이 되지 않는 것도 확인을 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DNA 분해물을 가지고 진피층 내 인젝션을 하고 이식에 대한 결과를 판정을 할때 히스톨로지를 보신다면 굳이 한 달씩 끌고 갈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다가 저희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기초동물 시험을 통해서는 이제 저희가 웨이 베어링 테스트라든지 오픈 필드 어날리시스 그리고 간트 자이언트 어날리시스 그리고 이제 로드 여기 잠깐만요. 아우 눈이 지금 저도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이네 가지 테스트를 해봤더니 유효성이 있었다라는 걸 확인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생물학적 안전성은 마찬가지로 크게 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고 이건 어차피 식약처에서 심사하시는 분들이 요구하는 그툴 내에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 요건을 맞춰서 진행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탐색 임상을 해봤을 때 전반적으로 봤을 때한87.3% 정도의 그 바스가 개선이 되는 걸볼 수가 있었고 체중 부하는 66.4% 그리고 활동 시에는 80.2% 정도의 액티비티가 증가하는 효과를 나타내서 충분히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는 제품이라는 걸 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확증 임상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고요. 비타란 J가 투여가 되면 무릎 관절 내에 발생하는 그 통증 그리고 무릎이 굽혀지는 각도로 조금 더 크게 해줄 수 있는 기능을 발현한다라는 걸 확인한 임상이었습니다. 그러면 PN 응용과 제품 개발을 어떻게 해갈 것인가를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이 표는 아마 연구자들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과학자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엔지니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엔지니어들은 기기묘묘한 피지얼러지 이런 거잘 생각 안 합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특성이 뭐냐를 따져봐가지고 이것들을 어떻게 조합했을 때 어느 제품에 적용이 될지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 조합을 해보면 아직까지 이쪽 저만제 시장이 제대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게 가능성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관절염 증상 완화도 현재까지는 5번 주사한다든지 하는 제품으로만 돼 있지만 좀더 주사 횟수를 줄이는 제품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주름 재생용 생체 재료도 현재까지는 눈가나 얇은 주름에만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 조금 더 노력이 들어가면 깊은 주름까지는 못 가도 중간 정도의 주름을 개선하는 데까지는 적용할 수 있지 않겠나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PN을 기반으로 한 유착 방지제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나올 겁니다. 이미 문헌상에 몇 건이 좀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요. 몇년 안에 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약물 전달용 지지체로서 PN을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아마 생체 내에 이식하는 것보단 피부 위에 바르는 용도로 약물 전달 지지체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창상 피복제 역시 조만간 등장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발을 하게 되면 물질을 혼합하는 관점에서는 점탄성 조절, 주사 통증 억제, 상전환이라는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연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형을 변환한다면 파우더 타입을 할 것인지, 스펀지, 필름 또는 마이크로 니들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선택될 수 있는 대안입니다. 여기서 왜 솔루션은 뺐냐? 이거 너무 당연한 거니까 빼버렸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PN을 기반으로 이러한 제형들이 나온 적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향후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솔루션 제조밖에 소개해 드릴 게 없어서 현재까지는 제품 사례가 그렇습니다. 현재는 지금 PN하고 HA를 섞은 제품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PL하고 HL을 섞는데 국소마 치재를 사용하는 제품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PN을 섞긴 섞었는데 HA 필러에다가 PN을 섞어서 PN에 어떤 효능을 어필하려고 하는지는 저는 불명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마 점증제 역할로 쓰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제품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PN하고 이제 국소 마취제만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관절 주사제라든지 이쪽으로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용도가 달라서 새로 얹어놨고요. 향후에는 단순히 PN을 기반으로 어떤 물질을 섞는 게 아니라 제형이 바뀔 것이고 용도가 바뀌는 연구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고요. 현재까지 내추럴 폴리머를 이용한 여러 그 연구들이 있지만 히알루닉 애시드하고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빼놓고 의료기기 영역에서 이만큼 완벽한 물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PN의 단점은 지속성이 너무 짧다. 이걸 어떻게 늘려줄 것인가를 여러분이 해결한다면 아마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소개받은 박연정입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도 오셨고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저희 나이백과 그리고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그리고 또이 과제가 그 광기술원과 치과병원이 같이 공동으로 진행한 프로젝트입니다. 저희가 제품화를 위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고 이런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오늘 사실은 이 테이크홈 메시지를 하나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제 이 강연에 좀 기회로 삼고자 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사실 개발 아마도 저희 그룹이나 아니면 저희 나이백이 우리나라나 아니면 글로벌에서도 펩타이드와 관련된 조직 재생용 그 물질 생체 재료를 개발하는 데는 제일 많이 앞서 나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치과대학이나 아니면은 다른 분야에서 조직 재생을 전공을 했었고 그리고 저희 회사나 이제 이 연구 프로젝트들이 전부 다그 조직 재생과 관련된 그 의료기기입니다. 조직 재생 의료기기라고는 사실 식약처 기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조직 수복용 생체 재료 아니면 치과용 골 이식제, 골 대체제, 조직을 대체하는 생체 재료입니다. 그러나 이제 굉장히 많은 그 문헌과 그 프로젝트에서 보면 사실 아직까지 나와 있는 생체 재료 중에 완벽하게 조직을 대체하는 생체 재료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 조직의 표면을 가교를 조직의 표면을 어떻게 바꾸거나 아니면 이제 그 고령성 인자나 생리활성 물질들을 이제 같이 컨비네이션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어져 있고요. 이제 일부 제품들에서는 이런 생리활성 물질이 융합이 된 의료기기가 이제 치과 부분에서는 좀 여럿 나와 있고 정형외과에서는 이제 한 가지 그리고 이제 뭐 항생제가 포함이 된 것들 포함한다면 두세 가지는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이러한 생리활성 물질들을 바로 사용을 해서 기기에 적용을 하면 인허가는 굉장히 쉽겠지만 사실은 이런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들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모든 이어그 커뮤니티에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특정의 물질들 예컨대 생리활성 물질로서 펩타이드를 활용을 하는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이제 제가 뒤에서 슬라이드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생리활성 물질로서는 펩타이드 물질 그리고 기존에 이제 저희가 치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치과용 골 이식제나 아니면은 치주조직 재생 유도제 치주조직 재생 유도제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그 용어이지만은요 이제 그 임플란트 시술을 하기 전에 치아를 발치를 하게 되면 그 주변에 그 치아의 주변에 있는 조직들 예컨대 이제 그 치조골이나 아니면은 그 잇몸 이런 부분을 좀 증강을 해야지 임플란트 나사를 박는데 충분한 그뼈 골질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 치과용 골 대체제나 치주조직 재생 유도제의 경우에는 좀그 치조골 치아가 있었던 그 자리를 굉장히 유지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좀그 조직이 그 슈링크
그 위축이 된다고 그러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식제를 넣고 그 위에 콜라겐 젤로 이제 한번 도포를 하고 광조사를 통해서 이제 그 부위를 굉장히 안정화를 하면서 양리활성 물질인 펩타이드가 이제 조직 재생을 같이 조직 대체가 되면서 조직 재생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그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중에 아마 임플란트 시술을 하신 분들이 그래도 꽤 제법 있으실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골 이식을 옛날에는 해야 되는 분들과 안 해도 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요즘은 대부분 골 이식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골 이식을 하지 않고 그냥 두게 되면 이제 여기 이렇게 원래는 잇몸 부위가 이렇게 넓게 있는데 이제 그 발치를 하고 나면 그냥 그 두게 되면 아니면 골 이식 재료가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이 부위가 이렇게 그 위축이 돼서 임플란트 시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하게 이 발치와를 보존한다 그래서 치과에서는 발치와 보존술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치과뿐만이 아니고 정형외과에서도 뼈가 부러졌을 때 그때 그 결손부를 제대로 채우지 않으면 이제 재생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스카티슈가 그 자리를 메꿔버리기 때문에 완전한 재생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치과에서는 굉장히 많은 재료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합성골, 뼈와 관련돼서는 합성골, 그리고 고분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하이알루로닉 애시드 굉장히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치과 의사들의 언맷니즈는 어떻게 하면 이 발치와를 충분히 수복을 해 가면서 조직을 재생을 시키는가. 예, 있습니다. 굉장히 시장도 크지만 아직까지 이런 것들은 좀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고 시장에는 상용화가 되긴 좀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생리활성 물질 부분에서 본다면 PDGF 혈소판 유래 성장 인자가 합성골하고 같이 이제 융합이 되어 있는 이제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로서 전부 다 허가를 받았고요. 아멜로제닌은 이제 돼지의 그 턱뼈에서 추출한 단백질 복합체입니다. 추출 단백질이고요. BMP2 인퓨즈라고 해서 이제 메드트로닉이나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BMP2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골형성 그 인자인데 문제는 지금 전부 다 그 하나는 이게 혈소판율의 성장인자가 그 조직 재생을 그 충분히 유도하기엔 좀 부족함이 많다는 것들이 이제 임상에서 좀 나온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문제들. 예컨대 이제 이런 단백질이나 아니면 고령성 단백질 같은 경우는 특히 고령성 단백질 같은 경우는 이것이 이제 정형외과 영역입니다. 정형외과 영역에서는 혈관하고의 노출이 굉장히 그 용이하기 때문에 혈류에 나가서 그 이소골을 형성하는 액토픽 본포메이션 때문에 좀 부작용이 많이 지적이 돼서 혈관에 노출하지 않는 쪽으로의 적용만 FDA에서는 이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골 형성과 관련돼서 이제 의약품에서는 이제 포르테오 그 릴리에서 나오는 이제 테리파라타이드라는 38개의 아미노애시드로 이루어진 펩타이드입니다. 적극적인 골 형성을 유도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제 오스테오살코마 2년 이상은 사용을 못하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의료기기하고 융합을 하기에는 좀 굉장히 많은 제한점이 있어서 이제 펩타이드로 전부 다 관심들은 좀 몰아가고 있습니다. 펩타이드는 우리 몸에 콜라겐을 구성하는 것도 펩타이드이고 그 조직을 구성하는 그 단위체입니다. 그래서 양리활성이 있건 없건 그 조직과 유사한 생체 재료로서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조직의 재생에 관련하는 그러한 그 활성을 가지고 있어서 특히나 가장 좋은 것은 이러한 그 작은 사이즈의 펩타이드는 안전성 부분에서는 큰 우려가 없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2020년도에 이제 치과병원과 광기술원과 같이 이 프로젝트를 이제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직까지 발치와 보존을
아주 그 완벽하게 할수 없는 기존의 골 이식재료, 기존의 이제 생체재료의 단점을 극복하고, 그리고 이제 조직의 재생을 원활히 하는 그러한 펩타이드 융합 의료기기를 개발을 하는 것을 이 과제의 그 목표로 삼았고요. 특히나 이제 이를 그 발치를 하고 바로 죄송합니다.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는 경우, 아니면 이제 치주염이 또 심각하게 됐을 때또 어쩔 수 없이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저희들이 적용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도 보시면 이런 다공성 콜라겐 지지체나 이런 콜라겐 젤은 어떠한 그 생리활성 물질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스캐폴드, 드럭 딜리버리 디바이스로서도 이제 작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플랫폼으로서의 의료기기 소재로 굉장히 유망합니다. 또 하나는 기존에 있었던 재생용 그 디바이스의 그 미충족 수요를 해결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이제 미래 의료에서는 이 광선 기술과 관련된 그러한 융합 그 테크놀로지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여기에 광융합까지 할수 있는 그러한 그 디바이스를 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은 글로벌에서도 이게 그 추진됐었던 사례가 없기 때문에 스트라우만이라는 이제 그 글로벌 넘버원 그 임플란트 회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내나 아니면 해외에서의 인허가가 획득이 되면 이제 라이센스를 가지고 갈 의사도 있다고 초기부터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여줬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는 지금 처음에서는 치과용으로 시작을 하지만 정형외과나 아니면 이제 다른 피부 영역으로도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이제 개발을 시작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첫 번째로는 이게 정말 유효성이 있는가, 정말 이것이 그 임상에서 활용성이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유효성 평가를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유효성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 치주염을 유도를 했을 때 발치를 시키고 그 자리에 이제 그 이식이 된그 저희의 그 펩티콜 이지그라프트를 봤을 때 뼈의 형성이 다른 이게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가 된 것이 신생골의 형성을 보이는 거거든요. 뼈의 형성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어 있고 이런 형광에서도 좀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그뼈 형성이 보이는 것으로 봐서 효과적인 그 디바이스로 저희가 여겨졌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아까는 이제 그 개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개의 발치와에 대해서 적용을 했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모드 오브 액션이나 아니면은 이제 파마코키네틱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소독물로 토끼 그리고 이제 그 마우스를 이제 저희들이 살펴보면 처음에 이제 그 마우 죄송합니다. 토끼 시험에서 이제 저희가 그골 형성을 보기 위해서는 토끼의 두개골에 이제 구멍을 좀 냅니다. 구멍을 내서 이제 이 디바이스를 넣고 얼마나 빨리 이제 이 두개골에 형성된 그 구멍이 막히는지를 보는 것. 그리고 그게 구멍이 막혔다면 히스톨로지를 봤을 때 이제 그 조직 우리가 원하는 골 조직으로 대체가 얼마만큼 빨리 되는지를 보는 건데요. 그래서 대조군 대비 이제 한두배 이상의 그 성능을 개선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생체 거동을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펩타이드 물질들은 IV를 투여를 했을 때뭐 어떤 특정의 타겟팅 모이어티가 있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펩타이드는 어느 장기에 간다기보다는 신장을 통해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신장을 통해서 배출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굉장히 고용량으로 봤을 때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뭐 성견의 치조골 재생 그리고 이제 골 재생능, 치주조직 재생 기능성을 확인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했고 이제 확인을 했고요. 특히 임상을 하기 위해서는 죄송합니다. GLP 기관에서의 이제 전임상 그 이러한 그 융합 의료기기로서의 전임상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료들을 전부 다 이제 시행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뭐 의료기기, 이식용 의료기기로서 해야 되는 모든 안전성 자료들은 저희들이 다 확보를 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펩타이드가 융합이 된 그러한 의료기기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제조와 관련된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 나이백에서는 의료기기의 그 제조업 허가도 가지고 있고, 그 펩타이드 원료의약품에 대한 제조도 이제 허가를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CMC 자료를 작성을 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효능, 융합 및 방출 시험, 뭐 안정성, 스테빌리티 시험을 저희들이 전부 다 했었고, 효능 평가 자료는 사실 GLP에서 효능 평가를 할수 있는 GLP 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 어디에서든 어느 그 규제 기관 에서든 그 비트로와 비보 효능에 대해서는 그 자료가 좀어그 충실하게 작성이 되어 있다면 인정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성과 관련돼서는 이제 그 GLP에서의 그 안전성 자료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임상 시험을 신청을 했고요. 임상시험 전에 이제 저희가 또 하나는 광조사를 해야 됐기 때문에 이 광선과 관련해서 이제 콜라겐을 그, 가교를 할수 있는 LED 파장이 이제 특정 파장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광 디바이스 같은 경우도 이제 인허가를 다 이제 그, 이 경우에는 이제 신고용만 하면 되니까 신고를 마쳐서 디바이스로는 저희들이 이제 이미 이 기간 내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임상시험을 신청을 했고요. 이거는 제조와 관련된 사항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우선적으로는 그 라이센스를 다 가지고 있고 이런 제조 그리고 이제 그 의료기기에 대한 그 자료 작성과 관련해서는 다 이제 그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이전에 그 발표하신 분들께서 전부 다 안내를 해주셔서 특별히 저희가 그것과 다르게 진행했었던 사항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상시험과 관련해서는 이제 56명의 그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시험용 의료기기, 대조용 의료기기 이렇게 해서 그 발치와의 그 형, 그 보존과 관련해서의 지표, 예컨대 엑스레이 지표나 이제 CBCT, 그 CT 자료를 가지고 이제 그골 재생이 되는 그 우월성을 보는 시험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이제 임상시험 방법에 대한 것들이고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치과병원과 경희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우선 이제 IRB 승인을 받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식약처에 그 시험 승인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시제품 제작 조건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규제 사항과 관련된 그 내용들을 다 했었고요. 그 전에 저희가 그 임상시험 계획 승인 그 신청을 위해서 융복합 의료기기 유무에 대한 그 사전 검토를 받았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마 이제 올해 5월에 저희가 신청을 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어떠한 그 내용이었는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주작용이 의료기기인 융복합 의료기기. 그중에서도 이제 함벌 의료기기로 이제 저희가 이제 분류가 됐습니다. 함벌 의료기기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의료기기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모았을 때그 일컫는 명칭이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슈 사항으로 봤을 때는 의약품이 이제 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그 다른 것들은 크게 이슈가 없었습니다. 그 의약품 평가와 관련해서 이 펩타이드와 관련해서는 임상 3상의 기준이 되는 안전성 자료가 이제 요구가 되는 것으로 저희 이제 우리나라 식약처의 그 규제 사항으로는 그렇게 이제 확인이 돼서 저희들이 이제 또 미국 FDA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FDA의 규정을 이제 살펴보면 여기에서 이제 나온 FDA 가이드라인에서도 보면 이게 그꼭 필요한 시험인 경우라면 해야 되고 만약에 그것이 해야 되고 기간이 좀 길게 되면 임상을 시작을 하면서 언제쯤 그것을 하는 게 좋은지 타이밍을 결정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꼭 해야 되는가도 사실은 좀 굉장히 많은 미팅을 통해서 이제 해야 되는 거고 모든 시험을 다 해야 되는 것은 좀 아니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했었던 이 안전성과 관련된 시험들은
의료기기에서 요구하는 모든 자료들은 다 했었고, 의약품에서도 대부분은 다 진행을 했는데, 사실 이 생식 및 발생 독성 부분이 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약간의 저희들이 좀 그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이 생식 발생 독성을 꼭 해야 되는가에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조금 자료를 제출을 했었던 것은 그 펩타이드가 그 의약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의약품으로 여겨지는 그 활성 농도보다 매우 저 농도로 단회 투여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바이오 디스트리뷰션으로 봤을 때 그런 생식 그 기관에 노출이 되는 것은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반감기가 사실은 이제 1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반감기의 4배를 와시아웃 피리어드로 보더라도 사실 체내 축적이 되는 그런 안전성 우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계속 상의를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또 생식 발생 독성 시험 일정을 보면 한 거의 한 2년 정도가 좀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조금 저희들이 좀더 이제 상의를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새로운 의약품 신약에 준하기는 하지만 새로운 물질을 이게 보조작용으로 할때 우리가 어떤 부분까지 가서 봐야 되는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좀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같이 논의를 해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향후 진행은 이렇게 임상 시험을 진행을 하고, 또 FDA나 아니면 그 미국 FDA나 이제 CMDR까지도 진행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펩타이드와 관련해서 굉장히 좀 생소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연구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 니즈가 있는데, 인허가 부분에서도 조금 더 많은 그 컨센서스가 좀 이루어진다면 더 이제 혁신 의료기기가 또 하나 계속 창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비브라운 코리아 사업부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효재라고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 오늘 이런 큰 컨퍼런스에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한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게 앞선 두 연자분들께서는 직접 제품의 개발에 깊숙이 관여를 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본사는 이제 독일에 있고요. 독일에서 직접 개발을 하고 한국 지사 같은 경우는 수입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선 두 연자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원론적인 이야기 에좀 집중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다만 수입을 진행하게 되는 수입 제품을 진행하시게 앞으로 이런 그런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시게 될 경우에 이러한 절차들이 수반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목차로 진행이 될 거고요. 네, 먼저 비브라운과 비브라운 코리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브라운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라는 질문을 주신다고 하시면 비브라운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을 비전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전문성을 공유하고 테크놀로지의 파워를 통해서 헬스케어 시장에서의 어드밴스먼트를 드라이브한다는 미션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64개국에서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1990년도 지사가 설립이 됐습니다. 현재 2023년 기준으로는 15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요. 세계 디비전에서 2020년 기준 1200억 정도 매출을 달성하는 회사로 사업 규모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릴 풍선 확장식 관상동맥 성형 수술용 카테 의 경우에는 진료과로 본다면 순환기 내과 혹은 심장 내과에서 취급하는 제품입니다. 순환기 내과 혹은 심장 내과에서는 엔지오플라스티, 혈관 성형술과 관련된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그와 관련된 풀리한 이제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 아래에 위치해 있는 시컴플리즈 니오라고 하는 드럭 코팅 발룬
이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풍선 확장식 관상동맥 성형 수술 카테터인데요. 이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세션에서 주무관님들께서 이제 어떤 심사 사례들 말씀을 해주실 때 지금 저희 여기 보이는 코로플렉스 이자 니오라곤 드럭 엘루틴 스텐트 제품이 약물 방출 스텐트입니다. 현재 관상동맥 질환의 치료에 있어서 스탠다드한 치료법으로 치료법으로 지금 많은 치료가 진행이 되고 있는 디바이스인데요. 저희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드럭 코팅 발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왜 이런 디바이스를 비브라운에서는 개발하게 됐는지 이런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품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 시장에 이제 내놓기 위해서는 진단이 필요하고요. 질환 먼저 그 우선 질환이 있어야겠죠. 질환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상 동맥 안에 쉽게 말해서 이렇게 노폐물이 쌓이는 겁니다. 노폐물이 쌓이게 되면은 혈류가 흘러가야 되는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혈류가 이제 결국에 이제 줄어들게 되죠. 심근에 도달하게 되는 혈류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것은 심근에 제공이 되어야 될 영양소 그리고 산소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제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 심근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심장 기능이 저하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부작용들, 심지어는 정말 극단의 케이스로는 심장 마비 같은 케이스들, 이런 케이스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질환을 치료를 하기 위해서 그간 이러한 흐름에 디바이스들이 소개가 되어 왔었습니다. 과거에는 발룬만 사용을 해서 좁아진 혈관의 노폐물을 발룬을 확장을 시켜서 이 노폐물들을 혈관벽에 붙여서 빠져나오고 혈류를 이제 확장시키는 이런 식의 이제 치료법이 진행이 됐었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치료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혈관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어떠한 이제 구조체도 없다 보니 혈관이 다시 좁아지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구조체를 집어넣어서 혈관이 다시 좁아지는 걸 막아보자 라고 했던 게 요 베어메탈 스탠트입니다. 이제 스탠트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앞선 주무관님들께서도 설명해 주셨던 약물 방출 스탠트의 그 전 버전입니다. 약물이 없었고요. 구조체 혈관 금속 덩어리만 있는 겁니다. 나름의 효과는 있었습니다. 혈관이 다시 좁아지는 혈관이 다시 좁아지진 않았는데요. 다만 우리 신체가 이 금속체 자체를 포른바디로 인식할 이물질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내 살로 다시 덮어주고자 하는 이런 기전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과도하게 증식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혈관이 또 좁아지고 혈류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약물을 입힌 스탠트가 개발이 되었고요. 다만 요거 같은 경우에도 좀 문제가 있는데요. 요거를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The standard for treating coronary artery disease in de novo lesions is currently the implantation of drug-eluting stents. However, especially small vessels are at risk of stent-related complications such as in-stent restenosis and stent thrombosis. The resulting disadvantage of DES is a prolonged dual antiplatelet therapy. In contrast, the drug-coated balloon SequentPlease Neo enables the treatment of de novo lesions without stent-related disadvantages. Adequate lesion preparation is mandatory to treat a de novo lesion with DCB angioplasty. For this purpose, B. Brown offers a wide variety of balloon catheters. According to consensus group recommendations, after successful lesion preparation, patients can be treated with SequentPlease Neo.
During an inflation of just 30 seconds at nominal pressure, Sequent Please Neo's therapeutic agent paclitaxel is released into the vessel wall with the help of the excipient iopromide. This implant-free treatment requires only 1 month of DAPT. Furthermore, DCB-only treatment supports positive vessel remodeling and can lead to late lumen enlargement. 정상, Sequent Please Neo is therefore a safe and effective alternative to DES, offering additional advantages of implant-free coronary angioplasty. 일단 지금 영상에서도 보실 수 있었겠지만 스텐트가 가지고 있는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금속체의 지속적으로 아까 이제 주무관님께서 말씀하셨던 서방형 드럭이 이제 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일종의 이제 캐리어 폴리머가 주로 사용이 돼 폴리머가 사용이 되는데요. 이 폴리머 같은 경우에 많은 이제 디스어드밴티지 그리고 리미테이션들이 이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리미테이션을 다 제거하고자 비브라운 폴리머 프리 엔지오플라스티라는 이런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자 시컨 플리즈 니오라는 DCB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고요. 스텐트 자체도 폴리머가 없는 제품으로서 저희가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DCB 이제 테크니컬 스펙인데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저희 이제 시컨 플리즈 니오라고 하는 약물 방출 풍선 카테터 같은 경우 더 베스트텐트 이제 노스텐트라는 신념 아래서 개발이 됐습니다. 이걸 가능하게 했었던 기술은 파코케스 테크놀로지인데요. 저희가 지금 이제 DCB 지금 스텐트 약물 방출 스텐트 같은 경우에 주로 현재 3세대 스텐트에 이르러서는 거의 라파마이신 계열의 약물이 사용이 됩니다. 리무스 계열의 약물들이 사용이 되는데요. 리무스 계열은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에 사용하고 있는 탁솔 계열의 약물과는 다르게 롱텀에 약효가 지속되기 위해서 롱텀에 이제 방출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그와 다르게 파클리탁솔 탁솔 계열의 약물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탁솔이든 리무스든 탁솔 계열 약물이든 라파마이신 계열의 약물이든 둘 다 굉장히 리포필릭한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친유성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 친유성의 성질을 지닌다는 것의 의미는 디바이스에 바인딩을 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를 이제 개선하고자 아니면 극복하고자 만들어냈던 기술이 바로 파코케스 테크놀로지고요. 친수성 용매인 아이오프로마이드를 결합한 이 기술이 바로 파코케스 테크놀로지입니다. 파코케스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이펙티브하고 호모지니스한 드럭 딜리버리를 가능하게 만들었고요. 쇼텀의 릴리즈로도 롱텀의 이피커시를 기대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이런 데이터들이 저희가 지금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 셸러하트 센터에서 진행됐던 전임상 자료인데요. 왼쪽 상단에 보이는 그림이 드럭 저희는 이제 DCB 제가 앞으로 DCB라고 표현하겠습니다. DCB라는 용어가 좀 편해서요. DCB입니다. DCB 같은 경우에는 지금 뱃셀의 단면인데요. 뱃셀 전면에 걸쳐서 형광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약물이 딜리버리 된 부분입니다. DCB 같은 경우는 혈관 전면에 걸쳐서 약물이 골고루 호모지니스하게 드럭 딜리버리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반해서 이 스텐트 같은 경우는 우측에 보이는 스텐트 같은 경우에는 스텐트의 스트럿 포메이션에 따라서 드럭 딜리버리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를 통해 갖고 저희는 조금 더 호모지니스한 드럭 딜리버리 가능하게 만들었고요. 시스테미컬한 익스포저를 줄임으로써 그와 관련된 폴리머 관련된 혹은 메탈릭 자켓 스카폴드와 관련된 디스어드밴티지를 줄일 수 있는 이런 디바이스를 개발했습니다. 스페시피케이션은 이런 이 정도 되고요. 이 부분은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DCB 제품의 인디케이션은 두 가지입니다. ISR, Instant Restenosis라는 부분이 있고요. 드노보가 있습니다. 드노보는 신생병변입니다. 새로 이제 그 이전에 어떠한 치료를 진행하지 않았던 스텐트 시술을 진행하지 않았던 병변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ISI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많은 데이터가 있고 특히 이제 2014년도 ESG 저널이라고 하는 ESG 저널에서 해당 ISR 리전 치료 질환 치료에 있어서 시컴플리즈 리오 DCB 제품이 클래스 1A다, 골드 스탠다드다라는 이제 인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클래스 이제 1이라고 하는 거 1, 2, 3로 갈려지는 건데 1은 이제 이 질환에 해당 제품을 활용한 치료가 굉장히 베네피셜하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3 같은 경우는 심지어 함플하다라는 얘기입니다. 2는 그 사이에 어딘가에 있는 거고요. A는 이 레퍼런스가 굉장히 견고하다, 굉장히 탄탄한 임상 데이터와 이런 레퍼런스들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A, B, C로 나눴을 때 C는 아직은 컨센서스 그룹 가이드 그룹에 아직은 이제 의견에 불과하다, 조금 더 빌드업이 필요하다, 이 정도 수준입니다. B는 또 당연히 그 사이 어디일 거고요. ISR 같은 경우는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로 인정을 받고 있고 많이 이제 지금도 실제 필드에서 프랙티컬하게 굉장히 활발히 사용이 되고 있는데 반해서 신생변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도 인디케이션을 조금 더 확장하는 이런 과정을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글로벌리 월드와이드로 라지 스케일의 임상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지금 한국에서도 로컬 사이트를 넘어서 에이시아 퍼시픽 사이트에서 글로벌 사이트로 봐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사이트로 라지 스케일의 임상을 현재 인노를 중에 있습니다. 프로시저 패스웨이인데요. 요 부분도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 DCB 같은 경우는 요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스텐트랑 조금 다르게 발론 엔지오플라스티 컨셉상 발론 엔지오플라스티와 조금 더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조건 DCB를 사용하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환자의 캐릭터에 따라서, 환자의 리전 캐릭터에 따라서 환자의 향후 예측되는 예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스텐트가 분명히 유리한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스텐트를 사용하실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DCB 같은 경우에는 발동 조건 자체가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그 조건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요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스텐트를 사용하시라 라고 권장을 드립니다. 현재 급여 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총 5개 회사가 플레이어로서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항이 앞서 말씀드렸던 ISR이고요. 나항이 등업 신생변변입니다. 3개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가나항 모두 적용되고 있고 2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가항에 대해서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국내외 허가 사례 및 임상 데이터 얘기인데요. 지금 현재 한국 시장을 기준으로 본다면 2022년 기준으로 스텐트의 1년 청구 수량 자체가 11만 개가 조금 되지는 않습니다. 10만 개가 조금 넘어서는 수준인데요. DCB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만 개 정도 한국에서 청구가 되었습니다. 그 사용의 비율을 보고 저희가 DCB의 penetration ratio라고 이제 표현을 좀 하고 있는데요. 유럽 같은 경우 또 아직 저희가 독일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유럽 같은 경우도 아직 페네트레이션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레이쇼 자체가 한국이랑 일본 특히 이제 극동아 쪽에서 이 관련된 개념이 그리고 테라피에 대한 베네피셜에 대한 인식이 개선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국과 극동아 위주로 지금 이제 굉장히 높은 침투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1대 5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게끔 현재는 1대 11의 수준인데요. 1대 5 수준까지도 올라갈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컴플리즈 DCB의 런칭 스테이터스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2010년에 런칭이 됐었던 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 DCB 제품은 현재까지 2021년 기준 AP 기준으로 18만 개 이상 환자에게 처방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구버전 제품 포함한 런칭 스테이터스고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시컴플리즈 니어의 스테이트먼트 레지스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신제품의 허가 상황입니다. 현재 이제 EU 국가들 2015년 등록된 이래로 여러 국가들에서 등록이 진행됐고 이제 2020년
들어서 한국에서도 드디어 신제품 허가가 진행이 된바 있습니다. 최초 허가 시에 최초 허가는 저희가 이제 2009년에 받았었고요. 다만 여기에서 또 이제 허가 부분이 있고 수가 부분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저희가 이제 허가는 미리 받았었으나 수가를 받지 못했던 급여 기준을 이제 인정받지 못했었기 때문에 바로 국내 런칭을 진행하지 못했었던 걸로 확인하고 있고요. 2011년에 들어서 보험 고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세일즈를 진행을 하게 됐었고요. 최초 허가에 필요한 자료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서도 여러 심사 사례라든지 혹은 이제 앞선 두 강연자 분들께서 말씀하셨듯이 필요한 서류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제가 속해 있는 사업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보다는 급여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들이 더 좀 실질적으로 업무에 더 좀 더 와닿았었거든요. 허가 시에는 전임상 자료, 취임 성적서, 임상 연구 자료, 뭐 CE라든지 FDA 어프로벌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보험 고시를 받는다든지 그리고 여기 아래에 보이는 급여 기준을 개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한 충분한 레퍼런스들, 특히 경제성 평가 자료들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약물 방출 스탠트라는 치료법이 현재 심혈관 질환의 스탠다드한 치료법으로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DCB를 적용했었을 때 그러면 이제 환자에게 가는 이제 베네핏은 어떤 건지 아니면 국가적으로 봤었을 때 어떤 경제성의 이득이 있는 것인지 이런 이제 보고서도 저희가 이제 다 진행을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급여 기준 보험 고시 이후로 급여 기준 세 번의 진행 과정 중에서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을 좀 직접적으로 좀 진행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네. 최초 허가 받을 때는 지금 상기와 같은 보시는 것 같은 임상 데이터를 제출한 바가 있고요. 이거는 타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저희한테 지금 이제 이 시장을 앞서 나가고 있는 현재 DCB 시장의 프론티어라고 할 수 있는 비브라운 코리아 같은 경우는 정말로 최전선에 있기 때문에 요구되는 데이터들 그리고 저희가 제출해야 되는 데이터들도 굉장히 많은데 반면 저희 팔로워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개척해둔 시장에 조금 더 이제 쉽게 따라올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다. 그러면서 이 친구 경쟁사들 같은 경우에는 임상 자료도 저희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으로 제출이 되었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레퍼런스입니다. 저희는 지금 DCB라고 하는 저희 시컴플리즈 시리즈 제품 단일 제품으로 현재 글로벌리 비브라운 펀딩으로 진행됐던 비브라운 이름으로 퍼블리시 됐던 임상 데이터가 총 122개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경쟁사들 같은 경우에는 1개 내지는 6개 많은 데가 6개 심지어 근데 이제 단순히 숫자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에 있어서도 각자 이제 세분화되는 어떤 질환의 유형들이 있잖아요.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서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이 세분화된 이 질환들에 대해서도 서브타이틀 된 임상 연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반해서 경쟁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 임상 데이터가 부족하다. 다만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새로운 치료법을 앞에서 이제 이끌고 나가는 프론티어 입장이 되신다고 하시면 이러한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으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비브라운이 이제 세팅해 놓은 어떤 급여 기준이라든지 허가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이 팔로워들은 저희의 기준을 따라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진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용이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발표는 마치도록 하고요. 너무 앞선 강연자 분들께서 너무 이제 양질의 발표를 해주셔서 제가 지금 많이 좀 부끄럽긴 한데요. 아무튼 예.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